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캐리어 오일 일곱 번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학명입니다. 코코넛 열매의 과육을 냉 압착해서 추출합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 열대 국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중성 피부와 건성 피부, 모발에 추천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추출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과 정제 코코넛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냉압착으로 추출되어서 천연 코코넛의 향과 풍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나 헤어케어, 요리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됩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은 고온에서 압착한 후에 표백이나 탈취 등의 정제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성분이나 항산화제가 제거되어서 무향, 무색인 특징이 있습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보다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로 상업적 생산되는 화장품이나 요리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로마테라피에서 사용되는 캐리어 오일에는 정제된 무색 무향의 오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도씨 이하에서는 흰색의 고체 상태로 굳고 녹았을 때는 투명해집니다. 코코넛 오일의 주 성분입니다. 먼저 포화 지방산에는 특히 MCT 중간사슬 지방산으로 유명한 라우르산, 카프릴산, 카프르산, 카프로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리시티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이 지방 중 대부분은 MCT인데요. MCT는 미디움 체인 트라이글리서라지의 줄임말로 중간 사슬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등의 목적으로 MCT 오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에 비해서 더 정제된 버전의 MCT, 즉 중간사슬 지방산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MCT 오일 제품에서는 중간사슬 지방산이지만 긴사슬 지방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라우르산은 때때로 제거되기도 하고 카프로산도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MCT 오일들은 코코넛 오일과는 다르게 대부분 온도에 상관없이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이렇게 포화 지방산 이외에도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리놀레산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E, 폴리페놀, 피토스테롤, 페룰산, 소량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주의사항으로는 기본적인 주의사항 이외에도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에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폐지 테스트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 코메도제닉 등급이 높기 때문에 지성 또는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는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주요 특성, 효능입니다. 첫 번째, 보습 및 항균입니다.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카프릴산, 카프르산과 같은 중간사슬 지방산들은 피부에 쉽게 흡수되어서 기름기를 남기지 않고 깊은 보습을 제공합니다. 또 항균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 라우르산은 보습 효과도 뛰어나지만 특히 항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특성으로 감염이나 뽀르지로부터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항염 효과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서 습진이나 건선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콜라겐 생성도 촉진합니다.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피부 탄력과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및 피부 보호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징후를 줄여줍니다. 페롤산은 환경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페롤산 이외에도 비타민 E, 폴리페놀도 항산화와 피부 보호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치유입니다. 피부 회복과 재생을 지원해서 상처, 흉터, 화상의 빠른 치유를 촉진해줍니다.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소량의 단백질은 피부 조직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E도 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 강화입니다. 피부의 자연 장벽을 강화해서 수분을 가두고 환경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피토스테롤, 라우르산 등이 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서 잔주름, 주름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 폴리페놀, 피토스테롤이 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피부 탄력 개선입니다. 피부 탄력을 개선해서 피부를 더욱 젊고 탄력 있게 보이게 해줍니다. 비타민 E, 피토스테롤이 이러한 효능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사용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킨케어 루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홈 내추럴 스킨케어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 소량의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바릅니다.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깊은 보습을 제공하고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꾸어줍니다. 두 번째, 언더 아이크림입니다. 자기 전에 소량의 코코넛 오일을 눈 밑에 부드럽게 두드려서 발라줍니다. 연약한 눈 밑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붓기와 다크서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퍼프에 코코넛 오일을 소량 덜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포함한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네 번째, 립밤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입술에 얇게 퍼발라주면 입술에 수분을 공급하고 입술이 트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핸드앤풋크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코넛 오일을 손과 발에 바르고 양말이나 장갑을 착용하시면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서 더 매끄러운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큐티클 오일입니다. 소량의 코코넛 오일을 큐티클과 손톱에 발라서 마사지하면 수분을 공급하고 손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바디 스크럽, 각질 제거 스크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 설탕이나 바다소금을 섞어서 천연 각질 제거 스크럽을 만들어서 샤워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헤어 마스크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모발 끝부분에 바른 후에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직접 만든 천연 샴푸로 씻어냅니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서 푸석거림을 줄여주고 윤기를 더해줍니다. 아홉 번째, 쉐이빙 크림입니다. 면도하기 전에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얇게 펴발라주면 면도할 때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해서 면도날에 의해서 피부가 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입욕제입니다. 목욕물에 코코넛 오일 몇 테이블 스푼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몸 전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천연 치약이나 천연 비누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코코넛 오일을 스킨케어 루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천연 효능을 10분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킨케어 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패치 테스트 실시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코메도제닉 등급이 높기 때문에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